나의원이 죽기 전에 명예 회장님이 병문안 간 거 알고 있었어? 죄송합니다, 이사님. 워낙 예민한 문제라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. 너만 알고 있었다고? 강필주, 벌써 능력이 녹슬어버린 거야? 아니면 남우현 일이라 둔해진 거야? 모현이가 명예회장님 앞에서 나기철과 명예회장님 병원 대화가 녹음된 걸 틀어댔어. 너랑 부천이가 아는 남우현과 내가 아는 남우현이 다른 여자라고 했지. 걔 은근히 끓는 물이야. 이러다가 남우현 때문에 우리 전부 다 끓는 물 뒤집어 쓰고 데워 죽을 거야. 모현 씨가 다시는 명예회장님 눈밖에 나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, 이사님. 이미 무심죄 출입금지 받았어. 지금 회장님이 부천이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모윤을 봐주고 있는 거야. 너도 명예 회장님 저 밑바닥에서부터 분노 퍼올리면 우리 다 죽어나가는 거 알고 있지? 지금 청아 젊은 부회장만 나오면서 분위기 좋은데 모윤 때문에 잘못돼서 흉흉한 기사라도 나면 큰일이다. 앞으로 모현이 철저히 단속해야 해. 모현 씨한테 부천이와의 결혼 제가 꾸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.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한 거야? 본인이 알고 싶어 해서 그러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아까 깡수를 퍼마시고 선보기 싫다는 지 입맛에 맞춰서 저를 데려오느라고 다들 애썼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야? 걔는 대체 5년도 더 지난 지금에 와서 첫 만남이 마음에 안 들어 불만이라는 거야? 네가 꾸며주지 않았으면 지가 언감생심 대청아 구름 며느리 꿈도 못 꿨을 텐데.